우리가 확률을 얘기할 때 보통 퍼센트를 쓰는데요. 퍼센트는 0%, 50%, 100%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자, 근데 이 컴퓨터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을 할 때는 저런 퍼센트보다는 0과 1 사이의 숫자가 더 유리해요. 그래서 0%는 0이고 50%는 0.5, 100%는 1 이렇게 숫자로 바꾸면 훨씬 더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를 들어 비가 올 확률이 70%다. 그 얘기는 뭐예요?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30%라는 거죠. 즉, 비가 올 확률과 오지 않을 확률을 합치면 100%가 돼야 됩니다. 이걸 0과 1의 숫자로 환원을 하면 0.7, 0.3 더해서 1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. 자,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? 자,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렇다고 쳐볼게요. 대충 적었습니다. 자, 저것을 여러분이 softmax라고 하는 마법의 함수에다가 전달하면 softmax가 쟤를 이렇게 바꿔줍니다. 즉, 0과 1 사이의 값으로 바꿔주고요. 저 값들을 다 합치면 1이 되도록 해줘요. 이런 환상적인 도구가 softmax고,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를 어떻게 변환시킬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해주는 이런 애들을 이제 activation function이라고 하는데, 우리는 softmax라는 activation function을 사용을 할 겁니다. 자, 재미삼아서 softmax 함수를 한번 볼까요? 자, 어떤 분이 만들어 놓으신 softmax 함수거든요. 저거를 실행을 시키고요. 그리고 저 softmax 함수를 호출할 때 softmax의 배열로 1.04 이러한 값들을 주고 엔터를 치면 softmax가 이런 식으로 0.6에 가까운 숫자죠. 이렇게 다 합치면 제가 1이 되는, 그리고 0과 1 사이의 값을 만들어준다 라는 것입니다. 자, softmax를 적용해 봅시다. 자, 방법은 간단해요. 기존의 출력층, 저 출력층을 주석 처리하고요. 이렇게 미리 준비된 코드의 주석을 활성화했습니다. 그럼 여기 activation이라는 옵션에 softmax가 정의되어 있죠. 이렇게 되면 출력 데이터를 softmax로 바꾼다. 자, 실행해 봅시다. 자, 실행이 끝났습니다. 뭐 아직 더 학습을 시켜야 되지만 어쨌든 값은 0과 1 사이의 값으로 바뀌었고 여기 있는 값들을 합치면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softmax를 적용하셨어요. 자,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로스 값을 기존에 mean-squared error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했거든요. 저건 이제 회귀에서 사용하는 것이고요. 분류에서는 categorical cross entropy를 사용한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categorical cross entropy가 뭔지 모르겠다. 괜찮아요. 분류를 할 때는 로스의 categorical cross entropy를 쓴다라고 일단은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자고요.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accuracy라고 정의를 했거든요.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accuracy라고 하는 정확도라고 하는 지표도 사용할 수 있게 돼요. 자, 그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코드, 즉 그래프를 표시하는 코드에 accuracy 항목을 추가를 하고요. 코드의 내용은 천천히 한번 따져 보십시오.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두 개가 나타납니다. 그리고 accuracy, 정확도의 값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, 로스 값은 어떤 값의 어떤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거는 우리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. 그것보다는 우리의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는가라는 것을 확률적으로 보는 거죠. 그래서 accuracy는 0부터 1 사이의 값인데 1에 가까울수록 정확하게 맞추고 있는 것이고 0에 가까울수록 잘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. 자, 우리 학습을 조금 더 시켜봅시다. 지금 0.4면은 저거 좀 성적이 너무 형편없거든요. 자,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저는 카피해서 콘솔에서 반복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. 한 300 정도 시켜볼까요? 자,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accuracy의 값이
이렇게 올라갑니다. 근데 막 안 올라가는 것 같지만 계속 두면 또 올라가요, 저렇게. 그리고 또 한 번 학습시킬 거예요. 아직 미흡한 것 같아요. 자, 이제 정확도가 거의 0.98까지 올라왔네요. 이 정도면 쓸만한 것 같거든요. 자, 그럼 그렇게 해서 예측한 결과를 보면 지금 우리 모든 행들은 다 버시 컬러가 맞거든요. 0번이 맞거든요. 보시는 것처럼 0번이 0.88 뭐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아주 잘 예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, 이제 뭐 해야 돼요? 축하해야죠. 기분 좋아해야죠.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? 여러분, 이 분류를 딥러닝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기분도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여러분, 나중에 더 많은 것이 필요할 때 우리 지식지도인 서말로 오셔서 이 서말의 저 지도가 가리키는 후속 수업들을 통해서 더 많은 문제를 언젠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은 기뻐하고 또 우리가 배운 것을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를 궁리해야 할 때입니다. 고맙습니다.